아, 묵직. 아마 기억나실걸요? 마스크맨 보신 분들은 얘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상하입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슈퍼전대 시리즈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우리한테 초절정 인기를 얻었던 프레시맨 3탄 시리즈 빛의 전사 마스크맨 오라파워. 8탄인 바이오맨, 9탄 체인지맨 넘어서 10탄 프레시맨, 11탄이 바로 마스크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들어와서 프레시맨 3탄이라고 했지만 프레시맨 바이오맨 성공에 힘입어서 마스크맨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우리들은 비디오 대여점에 진짜 용돈 생길 때마다 그리나케 들락날락 하면서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녀석은 마스크맨의 로버트 그레이트5와 갤럭시 로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형적인 뭐 이 슈퍼전대 시리즈의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로 까만색 초절정 간지에 블랙 마스크가 나왔던 게 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옐로우 마스크와 핑크 마스크가 수트를 입었는데 귀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약간 여자분을 구분하기 위한 나름의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고, 프레시맨이 약간 그런 유괴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마스크맨은 약간 사랑 얘기, 레드 브래쉬가 그런 사랑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토리는 뭐 저는 별로 아니 어렸을 때 뭐 스토리 보고 합니까? 그냥 멋있으면 됐지. 아무튼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제 프레시맨은 프레즘 프레쉬 샷 곡을 하면서 막 변신을 했었고, 바이오맨도 레드 원, 그린 투, 블루 쓰리 해갖고 막 돌고 막 이렇게 변신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따라했었다고 어릴 때. 근데 마스크맨은 못 따라했어요. 마스크 변신하고 이거 날아가야 되거든? 날아가갖고 가운데 있는 데다 이렇게 지나가야 변신이 되는데, 그래서 마스크맨 변신을 못 따라했던 것 같고, 대신에 각자마다 그런 오라 파워 같은 거 있었어요.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손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서 다섯 명 다 툭툭 하는 거, 그런 것들 따라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레이트5는 진짜 구하기가 요즘에는 하늘의 별따기 중에 별따기죠. 역시나 보물창고로 불리우는 로봇창고 사장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몸값이 장난 아니라고 요즘에. 진짜 가격 또한 그레이트하단 말이죠. 아, 이 뭐 박스 자체만 봐도 요즘에 그런 이베이 이런 데서는 이거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제가 한 150만 원 정도 보고 아 이거 진짜 비싸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미개봉은 3,400도 넘지 않나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의 DX 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발부터 칼부터 몸체와 마스크 제트 쉴드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요거는 보니까 사장님께서 레인저 키를 구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맨 관련된 레인저 키들이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적전대 캡틴 포스 이 레인저 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집으로 해가지고 1대부터 조상급 레인저들을 다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 그 전대 선배들이 나왔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나이 이렇게 30줄 넘게 먹고 캡틴 포스는 정주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슈퍼전대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드 마스크가 타는 마스크 파이터입니다. 빨간색 요런 기체인데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기체고, 그레이트5에서 헤드랑 앞가슴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너무 멋있었다. 이 괴수들이 오케란바 맞고 거대화되기 전에 보통 쇼트범버를 썼단 말이죠. 약간 롤링발칸 같은 거. 그러다가 뒤에 이제 제트캐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제트캐논이랑도 살짝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물론 그건 흰색이었고, 나중에 막 그 위에 레드마스크 막 타기도 하잖아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마스크파이터는 굉장히 예쁜 느낌의 기체고요. 다음 친구들 4호기와 5호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마스크 제트, 그리고 5호기는 마스크 자이로. 소장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마스크 실드 잃어버리거나 요거 잃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이걸 이제 무기로도 쓰죠. 자이로 커터. 두 개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왼팔 오른팔 담당하고는 있는데, 보시면 역시나 비슷한데 생겼지만 앞에 이 콕핏 자체가 제트기는 조금 비행기처럼 생겼고, 헬리콥터는 살짝 뭉툭하게 생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핑크 마스크가 타는 거는 역시 이렇게 핑크로 엣지를 줬고, 옐로우 마스크가 타는 건 노란색으로 엣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 다이캐스트 바퀴들 수납이 가능,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조심. 수납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마스크 파이터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고요. 30년 가까이 된 기체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플라스틱도 이 경화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이게 잘 부서진다고. 자, 그리고
이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마스크 드릴, 몸통이 되는 부분이죠. 전대물이라든지 뭉자물이라든지 드릴은 뭐 빼놓지 않고 나오기는 하고 보통은 그냥 쩌리 신세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하 제국 들어갈 때도 이거 타고 레드 마스크랑 블랙 마스크가 들어가지 않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각계 머신을 보통 안 쓰는데 이 친구는 써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들. 아래쪽은 뭐, 예. 그리고 뭐 열리네. 왜 열리지? 아, 여기에 드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까지 세심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노란색 미사일 발사 장치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우! 오우! 요런 식으로 발사까지 되는 느낌입니다. 옛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잘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3호기 마스크맨이라고 크게 써있는 하체를 담당하고 발을 담당하는 블루 마스크가 탔던 마스크 탱크입니다. 사실 탱크처럼 안 생기고 그냥 자동차 느낌이에요, 그죠? 그냥 짐차 뭐 그런 느낌인데 탱크라고 하니까 탱크라고 칩시다. 이렇게 다섯 대. 열 번째까지는 최대 3대 정도가 합체를 했었던 전대물의 메카들이었다면 11대 마스크맨이 전대물 최초로 5단 합체를 하게 됩니다. 요 일단은 합체를 한번 시켜볼까요? 다리부터. 이렇게 떼지면 여기 노란색 이런 부분들을 넣고 얘를 열어서 발을 빼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이 비죠? 거기에 이 친구를 살짝 빼서 넣어주면 돼요. 이 발 쪽이 아예 다이캐스트 발바닥이어서 묵직한 느낌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네, 드릴 이제 뽑아주고 몸체를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살짝 꼽아주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네, 몸통과 허벅지까지가 완성. 하체랑 이런 것들 보니까 뭐 다른 로봇들처럼 움직이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친구 빼준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면 주먹이 뿅 하고 나오게 되죠. 그 상태에서 얘를 살짝 꺾어서 꽂아줘요. 여기 지금 구멍이 닫혀있던 거를 이렇게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우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좀 더 깊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거의 완성을 했고 헤드랑 앞가슴이 없을 뿐인데 굉장히 허전하죠? 먼저 밀어주고 얘를 내려주면서 안으로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5! 묵직합니다. 아, 묵직. 어떻습니까? 네. 제가 뭐 단언컨대 이 전대 메카 디자인 중에 탑인 것 같습니다. 1등인 것 같아요. 프로포션도 좋고 싸웠던 동작들도 바이오맨이나 마스크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화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울 때 뭔가 좀 뚱뚱하고 둔한 느낌이었는데 비교적 이 그레이트 5는 조금 날렵하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레이저가 하나 들어가 있죠.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S 느낌이기도 하지만 O 마크잖아요. 원래는 제작 당시 초기에 이 마스크맨이 아니고 5맨으로 아마 이름을 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흔적들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거 5실드에서 촤악 이렇게 마스크 레이저를 꺼내잖아요.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아무튼 얼굴도 잘생기고 다섯 대 합체이지만 비율도 너무나 좋은 그레이트 5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컨 기체입니다. 보통 1대 머신들은 합체를 합니다. 하지만 2대 머신들은 대부분 변신 위주로만 해요. 그래서 큰 녀석이 뭐 하나가 오기는 하는데 바로 갤럭시 로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딴따라당. 와,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갤럭시 로보입니다.
조금 더?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후레쉬 타이탄을 봤을 때는 타이탄 보이와 뒤 트레일러 부분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트레일러와 앞에 자동차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깨춤을 추듯이 조금 휘청휘청한 부분이 있고 이 친구도 그레이트 5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높은 몸값을 자랑을 하고 있죠. 이 갤럭시 로보는 마스크맨들이 전용 메카를 선정을 할 때 최종까지 갔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레이트 5가 채택이 되면서 이 친구는 개발이 중단됐는데 박사님이 약간 미련을 못 버리고 개발을 하다가 AI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그 박사님을 뭐 죽였다 그런 오해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번개 맞아서 그냥 돌아가신 거여서 하여튼 뭐 이 친구가 마스크맨과 이제 합세해서 뒤에는 그레이트5보다 더 많이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되죠. 약간 필살기도 신기해요. 칼이나 총, 방패 이런 것들을 안 들고 얘는 손이 커진다고. 페니시 동작이 오라 갤럭시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갖고 처음에 얘가 막 달려가가지고 무지개로드, 오라 로드 같은 데에다가 총력을 막 내다가 거의 끝부분에서 다시 로봇으로 변신해가지고 홈날로 공격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로봇은 손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펼쳐있는 손은 따로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실걸요? 마스크맨 보신 분들은 얘가 마지막 피니시 끝나면은 이렇게 합장을 한다고. 손바닥 막 겁나 커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빛의 전사 마스크맨, 네, 광전사 마스크맨 메카 두 채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아, 이 완구는 사실 이렇게까지 값어치가 올랄지는 몰랐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야, 집에 그 장난감 내가 안 갖다 버렸으면 박스랑 잘 소장했다면 지금 돈 좀 벌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 모든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갖고 계신 뭐 핫토이들, 뭐 지금 갖고 계신 레고들도 보관만 잘하고 계신다면 30년이 지났을 때는 그 친구들도 값어치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뭐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에 있는 뭐 흑백 TV도 상태 좋은 거 이제 구하면 비싸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독 이 친구는 가격이 많이 뛰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이?